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순부녀 2에서 안소희 역을 맡은 이선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지연이 역의 한선아입니다. 오랜만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광지구 역의 정은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간단하게 일단 저희의 더 깊어진 우정, 그리고 새로운 러브라인,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 유물들이 이제 들어오면서에 관한 저희의 에피소드들 2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더 깊은 서사,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인물들 간의 어떤 스토리도 너무 기대하겠습니다. 선아 언니가 애드리브 센스가 정말 엄청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애드리브로 우리 채워야 되는 신이 있었는데 김정민 선배님의 그 상황을 직접 저희가 그냥 연출했죠. 네, 그거 기억나요? 과거 신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오곡집이라는 곳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그 집이 너무 맛있고요. 그 집이 이렇게 해서 아! 거기 사장님이 김정민, 가수 김정민이 닮았어요! 맞아요. 저희가 못 참아 그랬었어요. 네. 그게 애드립으로 만들어졌다는 거. 해외 팬분들까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다는 이야기가 너무 설레요. 그렇구만. 뭔가 저희가 진짜 몇 년 동안은 해외 팬분들 간의 어떤 스킨십이 가까이 있기가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드라마 덕분에 우리가 좀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영광이고요. 멀리서 이렇게 응원 보내주시니까 여러분들한테 너무 좋은 작품으로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, 생각합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. 네, 많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이선빈, 한선아, 정은지입니다. 저희 드라마 슬픈 도시 여자들2는 프라이데이에서 방영됩니다. 네, 저희 슬픈 도시 여자들이 대만에서 큰 사랑을 받아서 너무 기쁩니다. 저희가 모두 다시 본격 술꾼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술 한 잔의 일상의 신념인 세 여자들의 사랑 이야기도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.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시다면 꼭 프라이데이에서 시청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와이만 프라이데이